시끌벅적한 아침의 문이 열립니다. 이 모습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 지천으로 널린 풀벌레가 귀한 줄도 모른다는 이 복에 겨운 녀석들. 행복한 닭들의 뒤에는 더 행복한 농부가 있습니다. 나는 해줄겠다. 23살인데 나는 천직이라고 할까. 어쨌든 아 티틀 냈는가 비어쩌는 농부의 표정은 언제나 맑음. 경호 씨는 오늘도 두 손 가득 행복을 배달합니다. 전주의 전, 나주의 나. 전라도의 두 도시의 앞글자를 합쳐 유래된 지명입니다. 호남의 중심지였던 나주. 너른 들판엔 벚꽃이 만개하고 나무에는 주렁주렁 배가 열립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알람시계 대신 닭울음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는 농부 김경호 씨. 직장에 다니는 아내 향선 씨도 출근을 앞두고 분주합니다. 새벽부터 이어지는 농부의 긴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 간밤에 별일은 없었는지 키우고 있는 닭들과 인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닭들의 수가 꽤 많습니다. 저는 나주로 귀농한 지 15년째 된 행복한 농사꾼 김경호라고 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제 농사꾼이라는 수식어가 스스로에게도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주로 밥 먹고 사는 것은 달걀 팔아서 먹고 살고 유정란이 주업이고요. 그리고 배농사 3,500평 하고 쌀농사, 농사꾼이 아무리 닭을 키워도 자기 먹을 식량은 또 해야 되니까 열마지기 2,000평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닭들은 아침마다 경호 씨의 출근을 목 빠지게 기다립니다. 답답한 축사 안에서 온몸이 근질근질하던 참이었죠. 하룻밤 긴 기다림 끝에 맡아보는 싱그러운 바깥 공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 아닌 전쟁을 치릅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란 배밭. 닭들에게는 이만한 놀이터가 없습니다. 마음껏 벌레를 잡아먹고 거리낌 없이 풀밭을 활보하죠. 이 자유분방한 닭들과 경호 씨의 인연은 불현듯 시작됐습니다. 서울에서 3년 있었고 광주에서 4년 있었어요. 사회단체 사무국장 했다고 보면 돼요. 저랑 같이 사무실 쓰던 형님이 환경단체 일을 했는데 귀농을 입에 달고 살았었어요. 저는 별로 기능에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몸으로 일하고 싶고 땀 흘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좌고우면하지 않는 성격이고 그냥 아 이거다 싶으면 그냥 저지르는 성격이라 아우 그래 그러면 나 농사짓고 싶어 농사질래. 어머니는 반대하셨죠. 지금도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어머니가 그때 하셨던 말이 터시 하나도 안 빼먹고 다 기억이 나요. 우리 어머니 말씀이
썩을 놈이 배아지가 따따상갑다. 깨 팔아서 대학 보내놓으니까 농사는 아무나 짓는 줄 아냐? 하고 뭐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 반대는 크게 걱정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자식 이기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하겠다고 하면 어머니는 언젠가는 동의해 주실 것이다. 근데 귀농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결혼은 했는데 이제 아내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아내가 당연히 반대를 하죠. 좀 황당했어요. 너무 황당했어요. 그리고 좀 너무 즉흥적인 거 아닌가 이런 좀 걱정도 됐었고 그래서 한 6개월 이상을 못 간다고 버텼죠. 귀농 못 한다고 버텼어요. 예. 처음에는 6개월 동안 이제 주말에 그 귀농한 사람들 찾아다녔어요. 그러면 귀농한 사람들이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면은 뭐 귀농 생활이 한 번 팍팍할지라도 사람들이 와서 막 물어보고 그러면 되게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다음에 실제로 보면 행복한 표정들을 짓고 있고 6개월 그렇게 다니니까 제 아내가 마음이 좀 돌아서더라고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역시 없는 걸까요? 남편을 믿고 함께하기로 한 아내. 부부의 귀농 생활은 아내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셨던 이 마을에서 시작됐습니다. 비어있던 집을 고치고 축사를 지어 닭을 키웠습니다. 규모를 키우면서 나중에는 축사도 늘리고 바로 옆에 있던 배밭을 빌려 닭들의 놀이터를 만들어줬죠. 15년 동안 매일같이 닭들과 부대끼며 살고 있지만 자고 일어나면 반갑고 가만히 지켜보면 그렇게 예쁘답니다. 닭들도 경호 씨의 마음을 알아주겠죠? 모두에게 이런 자유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벌레 같은 걸 딱 잡으면은 한번 확 쪼아가지고 놔두더라고요. 아까 구구구구 하면은 안탉들이 와가지고 먹고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아들 또 집안 먹여 살리려면 힘들겠구나 가족들. 오 정말 그러네요. 수탉 한 마리당 여러 마리의 암탉들이 모여 한 가족을 이룬다고 합니다. 가장의 어깨가 꽤 무겁겠죠. 경호 씨네 닭들이 행복한 이유가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애들 그 왜 구덩이 파는 거예요? 홍목이로 가려고. 그래야 이제 찐득이나 이 같은 게 없죠. 저 속에 들어가서 빡 파고 있어. 습한 날씨가 이어질수록 닭들을 더욱 괴롭히는 진드기. 흙과 모래만 있으면 스스로 진드기를 털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일은 간단하죠.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만 해주면 닭들은 알아서 잘 놀고 잘 먹고 사랑도 잘 나눕니다. 더군다나 깊게 판 구덩이는 더위를 잘 피할 수 있는 핫플레이스. 쟁탈전은 당연한 일입니다. 보고만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귀농을 앞두고 많은 선택지 중 닭을 고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귀농을 하려고 생각할 때 저도 걱정이 되잖아요. 귀농하겠다고는 했는데 뭘 해서 먹고 살지. 그런데 이제 귀농 교육을 갔는데 논농사, 밭농사 지어가지고 젊은 사람이 먹고 살기는 쉽지 않다. 뭔가 특수한 걸 하나 해야 되는데 유정란 하면은 앞으로는 전망이 보일 거라고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나의 주 장목은 유정란으로 해야지 하고 이제 양계 전문 교육을 또 갔어요. 닭 같은 경우는 얘들은 병아리 알에서 깬 걸 막 갖다 키워가지고 4개월 되면은 제일 빠른 애들이 알 낳고 5개월 되면은 반 정도 낳고 6개월 되면 알 다 낳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 되면은
현금 흐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가축을 키우려고 하면은 일은 좀 많더라도 작은 소동물 키우는 게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닭 선택을 했어요. 닭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경호 씨에게 암탉들이 선물을 안겨줄 시간이 왔습니다. 경호 씨의 손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암탉들이 낳은 달걀을 서둘러 걷습니다. 가뜩이나 더운 날씨에 암탉들이 알을 오래 품고 있으면 달걀의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아, 좀만 비켜줘. 안 나와도 돼. 자. 고마워. 닭들도 모르는 손이 쑥 들어가거나 하면은 놀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품고 있는데 막 빼가면은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미안해, 고마워 뭐 해주고 하면은 그 효과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좀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얘들이. 잠깐만 좀만 뜰게. 하루에 달걀을 거의 몇 번 정도 쓰나요? 두 번요. 지금 오전에 주로 다 놨는데 이제 10시쯤에 한번 수거하고 오후에 서너 시쯤에 한번 수거하면은 끝나요. 극심한 폭염이 지속됐던 올 여름, 날씨는 달걀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 괜찮아. 나도 많이 굵어졌네.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밥을 많이 못 먹었고 아직 작았었는데 이제 며칠 시원해졌다고 또 금방 아직 굵어지네요. 닭들도 올여름이 얼마나 더웠을까요? 다시 알이 굵어진 걸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경호 씨와 함께 묵묵히 달걀을 수거하고 있는 이 사람. 초등학교 친구인데 얘가 일찌감치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봉제 일을 했거든요. 봉제 일을 했는데 작년 재작년인가 뭐 일본의 환율 정책 때문에 엔고 정책인가 엔제 정책인가 해가지고 일본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그 봉제 업계가 타격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고요. 얘가 전화 와갖고 야 나 너희 집에 가 있으면 안 되냐 그래서 응 와라. 고향에서 함께 뛰놀던 친구 이제는 축사에서 동고동락합니다. 처음 딱 경험해 보셨을 때 느낌 어땠어요? 아 이것도 참 도시 생활만큼 만만치 않구나 그랬어요? 아, 그건 전혀 없었어요. 왜요? 생활보다는 일단은 편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복잡한 서울을 떠나 시골 생활을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째. 귀농, 완전한 귀농으로 정착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 그거는 생각 중이에요. 혼자 일할 때는 이제 뭐 달걀 못 거두면 밤에 와서 거둬야 되고 힘들었는데 형씨가 와서 도와주니까 거의 뭐 이쪽 농장 일은 형씨가 다 해줘요. 뭐 나야 완전 감사. 야 근데 이거 야 이거 너무 조금 나왔다 이거. 삼동은 원래 작게 나와야지. 이렇게 조금 나와가지고. 밥은 다 제대로 먹는데 이렇게. 영춘 씨가 없었다면 아직도 달걀을 걷고 있을 경호 씨. 함께여서 참 다행입니다. 방금 전까지 모은 달걀은 세척과 포장 작업을 거쳐 소비자에게로 갑니다. 15년 동안 유정란을 생산해 오면서 판로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학교 급식으로 가는 게 한 60% 정도 되고 세계 매장으로 가는 게 20%, 그다음에 이렇게 직갈에 택배로 가는 게 한 20%, 그 정도 구조에. 귀농 초기에는 남들처럼 홈페이지도 만들어 홍보도 해봤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광고 없이 기존 고객과 판로를 통해 전 물량이 소진된다는데요. 그만큼 경호신의 달걀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는 증거겠죠. 달걀이 이게 미끈미끈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났을 땐 더 미끈거리거든요. 자체에 코팅이 있어요, 보호막이. 근데 이제 닦으면은 따뜻한 물로 한번 샤워를 하고 또 이렇게 솔이 돌잖아요. 그러면은 코팅이 벗겨지죠. 그러니까 그냥 알 막 나온 거 놔둔 거하고 닦아서 나온 거 둘 놔두면은 닦은 게 훨씬 빨리 상해요. 신선도가 빨리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있는 게 제일 좋아. 그런데 이제 지금은 식품위생법상으로 세척해서 나가야 되니까 이제 나가죠. 근데 처음에는 안 닦으면 좋은데 어차피 닦아야 되니까 계란 흰자로 닦으면은 자기에서 나온 물질로 닦으니까 더 좋다 해가지고 계란 흰자를 하나씩 묻혀가지고 닦았어요. 근데 그걸 하나씩 닦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일 다 끝내놓고 나서 밤중에 이제 한밤에 저녁 먹고 나서 아내랑 둘이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까지 닦죠. 하나씩 닦는 게 너무 힘들었어. 달걀 닦는 일만 손으로 했을까요? 크기별로 골라내는 것도 얼마 전까지는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알들이 나오는 게 다 다르네요. 네, 달라요. 크기가 달라요. 지금처럼 기계화, 자동화된 건 불과 3년 전의 일이랍니다. 그전까진 손이 무척 바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 경호신의 달걀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문의가 안 오네. 이건 무슨 영어는 뭐예요, 이거라고. 지금 달걀에 찍힌 그 영문이랑 숫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고유 번호를 쓰고 뒤쪽에 숫자 1, 2, 3, 4 중에 하나를 써야 돼요. 그래서 숫자 1은 방목한 달걀, 숫자 2는 그냥 평사에서 키우는 달걀, 숫자 3은 넓은 케이지, 그 숫자 4는 기존 그 좁은 케이지에서 사육환경 표시제라고. 그래서 이제 1, 2, 3, 4를 보면은 아 얘가 어떤 환경에서 자란 달걀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막 거의 바뀌어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농장의 고유 번호를 찍는 것은 4월 달부터, 그 다음에 가축 사육 환경 표시해가지고 1, 2, 3, 4를 찍는 것은 8월 달부터, 그 다음에 내년 2월 달에는 산란 일자까지 표시를 해야 돼요. 나온 날. 농부가 할 일이 많아질수록 소비자는 더욱 안심할 수 있습니다. 포장 작업을 마친 뒤 직접 달걀 배달에 나선 경호 씨. 더운 여름에는 이동 중에도 달걀의 신선도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기왕이면 남의 손 빌리지 않고 농장에서 바로 납품해 안심이 되죠.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학교 이름이 적힌 팻말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는 이곳.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광산구 학교 급식 지원센터예요. 학교별로 주문량이 들어오면은 그날 그날 그 앞에다 갖다 놓으면 돼요. 학교 급식으로 나가기엔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물량인데요. 오늘 계약 첫날이라 아직 계약 안 한 학교가 많아요. 평균 하루에 한 50판 정도 나가요, 달걀이. 9월부터도 물량이 엄청 쏟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닭띠도 9월부터 새로 알을 낳으니까 이 산란 시스템을 학교 급식하고 맞춰가지고 진행한 거죠. 왜 비어초를 왜 한 판 더 주셨어요? 이제 원래 그 중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량보다 아예 그냥 더 많이 줘버렸어요. 아니, 우리 달걀 좀 비싸잖아요. 근데 네. 뭐 이렇게 한 판씩 더 주고 이러기는 하세요? 이제 달걀이 작을 때는 뭐 한 판씩 더 주고
또 뭐 달걀 근데 크다고 해서 덜 주는 건 아니고 어쨌든 작으면 좀 더 주고 그 학교에서는 요구하는 딱 물량들이 있는데 만약에 적으면은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넘치는 건 괜찮은데 부족하면 안 되니까 하고 있어요. 급식이라서 좀 더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네, 급식이라 좀 더 신경 쓰죠. 그 시각 농장에는 해가 높이 떴습니다. 하루 중 햇볕이 가장 뜨거운 시간이죠. 신나게 뛰놀던 닭들도 넓은 배밭 대신 시원한 그늘을 찾습니다. 더위를 물리치기 위한 비장의 무기를 꺼내야 할 때입니다. 소리는 요란해도 바람이 불면 조금 나아지겠죠? 선풍기 바람 소식 듣고 냉큼 달려온 닭들. 진작 틀어줄 걸 그랬나 봐요. 견디기 힘들 정도로 푹푹 찌는 날씨의 연소. 밥 잘 먹고 건강해야 알도 쑥쑥 나올 텐데 경호 씨는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닭장에 이렇게 거품 위로 물을 뿌려주면 한 온도가 2도 정도 낮아지거든요. 그나마 알고 어떻게 좀 시원하게 해줘야지 애들이 더워서 밥도 안 먹고 알도 안 낳고 하니까. 올해 같은 폭염 정말 힘들죠. 근데 앞으로 날씨가 계속 이럴 거라고 하니까 해년마다 더 막 심해지면 심해졌지. 주로 밥통 중심으로 뿌려줘요. 밥통에 밥이 좀 젖으면은 애들이 좀 모여가지고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도 막 더울 때는 시원한 물에다 물 말아가지고 고추 찍어 그냥 찍어 먹으면 그게 그 이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닭들도 막 더워서 입맛이 없는데 시원한 물로 물 말아준다고 볼까? 그러니까 하루에 시원한 물을 좀 뿌려주면은 그때는 또 올려들어가지고 밥을 좀 먹어요. 그러니까 물 뿌려줄 때는 밥통에다가 좀 중심으로 물 좀 뿌려주죠. 제일 처음에는 이제 500마리를 키우려고 축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냥 하우스, 남의 하우스 이렇게 이제 폐농한데 가서 철거해야 할 거 와가지고 하우스를 지었어요. 하우스를 지어서 500마리를 키우는데 2005년에 이 호남 지역에 눈이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이 하우스가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네.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대로 놔두면 무너지겠다 싶어서 도시에 있는 친구들 다 불렀죠. 야, 우리 하우스 무너질 것 같으니까 빨리 눈 치우자. 다 와, 삽 들고. 앞에서부터 눈을 치우기 시작하니까 이게 무게중심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저희가 위에서 눈을 치우다가 여섯 명이 그대로 와그르르 무너진 거예요, 하우스가. 귀농 이후 첫 번째 위기. 주변 도움을 받아 겨우 수습했지만 가장 힘들었던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네, 무너졌을 때 닭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는 이제 자연농업에서 배울 때 어렸을 때부터 강하게 키워야 된다 그렇게 배워가지고 병아리 막 오면은 37.5도에 맞춰놨다가 1도씩 낮추고 그러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키웠더니 축사가 무너졌는데 닭들은 그 눈밭에서 자기들끼리 살았어요. 그리고 무너진 그 잔해 밑에 들어가서 잠자고. 그래서 닭은 그대로 다 건졌죠. 안 죽고. 지금에서야 웃으며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닭들! 몇 시 왔어? 4시. 좀 넘어서. 강진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들. 기숙사에서 지내는 탓에 주말에만 볼 수 있습니다. 야, 아들아. 에? 너 작업복 입고 저거 해야 되잖아. 아까 그건 입고 오는 거다 같은데? 안 맞을 것 같은데? 입어보라고. 하루에 두 번 나눠서 수거하는 달걀. 오후에 할 작업은 아들이 함께 해주기로 합니다. 콕콕 쪼아대는 닭들이 무섭지도 않은지 능숙하게 달걀판을 채워가는 아들. 제법 해본 솜씨입니다. 원래 누리 씨가 잘 이렇게 도와줘요? 잘 안 도와줘요. 주말에 오면 이제 아빠가 가끔은 좀 도와주고.
이번에는 기록 방학 때 같이 많이 걷었는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잘 도와주냐면 컴퓨터 사주래요. 그럼 그냥 살 수는 없고 저 방학 동안에 계속 달걀을 가져가고 했더니 달걀 걷는데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달걀 걷는 조건으로 컴퓨터 사주기로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방학이 끝났는데 방학 동안에 하루 안 걷은 날 있었어. 늦잠 자가지고. 그래서 보고 밀린 거 오늘 한 번 더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달걀 걷는 거. 내가 막 흔쾌하게 하진 않는데 그래도 아빠가 좀 도와주라 그러면 잘 도와줘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혼자 걷는 거하고 둘이 걷는 거하고 완전 달라. 그럼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단 말이 괜히 있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얘한테 얘기를 잘해가지고 꿈이 농구였어요. 근데 6학년 때 농구선수로 바뀌었어. 근데 지금은 농구도 안 해. 그러니까 얘들 꿈은 계속 바뀌잖아요. 아들 선택일 텐데 어쨌든 저는 아들이 농사 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은 뭐 아니지만은 아마도 아빠가 행복에 농사 지는 거 보면은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아빠의 꿈도 처음부터 농부는 아니었죠. 꼭 농부가 되라 아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든 행복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많이 들었네? 60판. 아이쿠. 알콩달콩. 친구처럼 지내는 아빠와 아들. 경호 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빠를 따라 농부가 된 아들을 꿈꿔봅니다. 엄마 왔어. 엄마 왔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내까지 드디어 새 식구가 모였습니다. 왜 그렇게 좋아해요? 네? 왜 그렇게 좋아해요? 게임을 할 수 있잖아요. 컴퓨터 랜선 사보니까 사세요? 이 왼수 뭐야? 진짜 왼수야 왼수 나 좀 집에 있게 줘줘. 네? 자 야 잘 좀 봤지 그걸 바닥에 떨치고 야 그걸 던져놓은 말인데 야 화상치 않으니까 이럴 때라도 한번 해봐야지. 완전히 가정적인 남자 같잖아. 부부는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인 신혼 때 과감하게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결혼 생활도 농사도 처음이었죠. 처음부터 어려웠죠. 저희가 귀농을 할 때 이제 귀농 학교나 가서 배우면은 3년 먹을 건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첫 해는 농사를 지어도 자기 투자한 만큼도 안 나온대요. 번전도 안 나오고 둘째 해는 조금 지어보니까 자기 투자한 만큼은 나오고 셋째 해가 돼야 이제 자기 먹고 좀 팔 것도 나온다고 3년 먹을 걸 가져가라고 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15년 전에 이제 계획을 짤 때 귀농 계획을 짤 때 씀씀이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휴대폰도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있었는데 둘이 같이 살 거니까 휴대폰도 하나만 적금도 다 해약하고 그래서 한 달 생활비를 짠 게 그렇게 해서 줄이고 줄인 게 37만 원이면 살겠다 근데 저희가 귀농 자금을 다 모아가지고 4천만 원 정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3년 먹을 걸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한 달에 37만 원이면 이 정도면 5년도 7년도 살겠다 하고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왔었죠. 이제 닭장을 짓기 시작하니까 한 달에 250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37만 원씩 3년 먹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막 와가지고 한 두 달 때부터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반 2년은 정말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막 간다고 싸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 나 당신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 하면서 사니 못 사니 싸우기도 많이 하고 실제로 그렇게 막 헤어진 귀농해가지고 헤어진 부부도 많이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과정 어떻게
잘 버티고 지금까지 왔네요. 그러니까 저가 봤을 때 우리 신랑이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새치 흰머리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직장 생활을 딱 청산을 하고 여기 시골에 들어왔는데 흰머리가 다 까만 머리로 변한 거야. 네. 그리고 너무 날아다니는 거야. 너무 좋아서. 일단 그 자연과 함께하는 게 참 좋았던 것 같고. 시골에 온 남편은 자신에게 꼭 맞는 길을 찾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지금 저쪽 그 배밭 3,000평을 정말 의논도 하지 않고 자기가 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배농사도 같이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제가 헤쳐나갔으면 좋겠대요. 배밭 그 일을. 근데 저는 배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봤거든요. 그리고 그 인력을 사서 제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배밭 일을 하면서 농사를 지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난 더 이상 못하겠다. 너무 의논도 안 했을 뿐더러 내가 감당해낼 자신도 없다. 그래서 예, 과감하게 나왔죠. 제 아내가 거의 뭐 혼자서 일을 다 하고 저는 계속 밖으로 돌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폭탄선을 하는 거예요. 김경호 나 이제 일 안 할 거야. 네가 다 해 하고 아 그래가지고 폭탄선을 하고 그다음부터 일을 진짜로 안 하네. 그 시골 말로 꽁만 춥다고 제가 아 있을 때 좀 잘할 걸. 이제 놔둘 순 없잖아요. 제가 다 해야 되잖아요. 혼자 다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시골 일은 뭘 하나를 하더라도 누가 옆에 잡아주기만 해도 되는데 잡아줄 사람이 없으면 정말 일이 힘들어요. 그래서 혼자 하다가 아 좀 있을 때 잘할 걸. 후회는 미안함의 또 다른 표현이겠죠. 목이 부리. 아내 없이 모든 걸 혼자 해야 하는 농사. 그러고 보니 책임감은 더욱 강해집니다. 낮에는 닭들이 있고 막 그러니까 밥통이 어디가 뭐 밥이 안 나오는지 물이 어디 새는지 잘 모르거든요. 밤에 와서 이제 한번 쫙 둘러봐요. 그러면은 뭐 어디 아픈 애가 있으면은 또 따로 떨어져서 자고 있거나 뭐 밥통에 뭐 터져가지고 밥이 넘치고 있거나 아니면 밥이 안 들어가고 있거나 물이 조금씩 흐르거나 새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은 체크하는 거죠.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건 이제 모기 등이라고. 올해 뭐 모기가 없다고 하는데도 밤에 보면 모기가 많이 있거든요. 닭들의 벼슬을 모기들이 물어가지고 피를 빨아먹어요. 그래가지고 모기가 많이 물면은 벼슬이 딱지가 져요. 그러면 밤에 모기들이 이렇게 물면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요새 이 모기 등이 나와가지고 그 모기 등이 있으면은 뭐 반경 7m, 8m까지는 모기가 없대요. 그러니까 모기가 싫어하는 뭐 파장을 발산한다네. 올해 처음으로 설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캄캄해야 되는데 이걸 켜놓으니까 좀 약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다가도 나와서 모기 등 켜면은 밥 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올라가서 자고 그래요. 작은 불빛 하나에 생각에도 없던 야식을 먹고 잠도 설치고 환경에 참 민감한 동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마을은 주민 대부분이 천주교 신자입니다. 100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노안 성당도 유명하죠. 오늘 성당 차량 봉사. 경호 씨는 귀농하자마자 동네 어르신들을 성당에 모셔다 드리곤 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쉽지만은 않은 일. 덕분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도 쉽게 녹아들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혼자 오세요? 왜 혼자 오셔? 시청 어떻게 안 오요? 저녁에 갔는가 몰라. 어제 저녁에? 응. 아예 항상 두 분이 오시다가 혼자 오신 게. 이렇게 늘 타시던 분이 안 타시면
그런 걱정 되실 때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피, 다 나이 많이 드셨으니까 안 타시면은 피씨 어디 아프신가 보다. 이제 어디 병원에 계신다요 물어보고. 늦장 부리고 싶은 주말 아침. 부지런히 몸을 일으켜 한 바퀴만 돌면 마을 돌아가는 사정을 훤히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같이 계시더니 철석 앉자니 앉았었는데 그냥 에이, 오늘은 의자에 앉았어. 날이 조금 덜 더워서요. 날이 너무 온가 좀 쓰겠어. 어쩌니까. 야, 저녁에 선풍기 끄고 잤네. 잘했다. 빵빵 해야 된가? 아이고 차온 거 보고 말지. 길목에 서서 경호 씨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어르신들. 15년째 한결같은 마음이 고맙습니다. 저기도 계신가요? 좀 있어. 아, 또 오늘 신촌이 많이 나오셨네. 두 개가 뭐예요? 두 개가. 입힌다고? 한 마리 선마리 찍는다고. 좋습니다. 아이 성남 오신 분이 할매들밖에 없으니까 할매들 찍어야지. 젊은 사람 있으면 젊은 사람 찍을 것인데. 아니 젊은 사람 나중에 찍었으니 늙은 사람 두고두고 보려면 찍어야지. 그러지라. 아니 사진 찍는다고 봐. 5만 서지만 그래도 깨는 다들 괜찮네. 깨가 축하시기 처음에는 10만 어디 뭐 2만 3천 한다더만 19,000원이요? 장에 네. 개인이 갖고 왔는데 엄청 구르고 딱딱 따듬어서 딱 담아놓고 하죠. 19,000원. 오늘도 임무 완수. 보람찬 주말 아침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경호 씨. 축사 대신 집 앞에 있는 논을 찾습니다. 매일 지나다니던 길인데 오늘 문득 가장자리에 자라고 있는 잡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볼 때 몰랐는데 뽑아도 뽑아도 또 눈에 띕니다. 제가 우렁이 올해 물관리 잘해가지고 피는 거의 안 났는데 이제 나중에 지금 너무 가물어가지고 물을 이제 다 못 대니까 피 나올 땐 피 다 잡았는데 이게 늦게 나오는 풀들은 조금씩 있네. 근데 이 정도면 뭐 거의 올해 그래도 풀관리 완전 잘한 거예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 뽑았는데도 또 안 보이는 놈들이 있어. 우리 장모님 오셨네. 단행농이 아닌 이렇게 유기농법 하면 손도 많이 가거나 그렇지 않아요? 저는 유기농을 하긴 하는데 태평농에 가까운 유기농이에요. 그러니까 뭐 심어놓고 우렁이 넣어놓고 땡. 오늘도 우렁이는 다 키우느라 바쁜 농부 대신 열심히 논바닥을 지킵니다. 오자마자 텃밭으로 달려가신 장모님은 농사에 대한 열의가 대단합니다. 좀 썩을 쪽까지 늘어질 않게 그대로 놔뒀구만. 아, 나무 이거 놀고 가신 거 같네? 언제? 아이고, 장모님이 진작에 응원하겠는데. 아이, 나가지고. 검적게. 벌써 축축 눅눅해지는 눅눅해져. 이걸 널어주라고 말했는데 내가 깜빡 까먹었네. 큰일 났네. 한날 생겼. 해가 쨍쨍했을 때 말렸어야 했는데 슬금슬금 눈치가 보입니다. 어머니는 원래부터 이렇게 이 농사 조금씩 하시는 걸 좋아라 하셔요. 김소방 퇴비 좀 뿌려주소 하면은 퇴비 갖다 뿌려드리고 김소방 풀 좀 비워주세요 하면은 풀 좀 비워드리고 김소방 이것 좀 옮겨주소 하면은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는 아우 김소방 좀 그만 찾아 맨날 김소방 하지 말고 그러는데 뭐 저야 뭐 그렇게 크게 힘든 일도 아니고
장모님 뭐 일하는 거 재밌고. 힘드실 법도 한데 밭에서는 훨훨 날아다니신다는 장모님. 이거 이렇게 심으셔가지고 누구랑 나눠 먹는 거야 가족들이야? 애들 우리까지 여섯. 그리고 조금 이제 서오는 사람들 조금씩 조금 나누고. 농사가 재밌는 건 진작 알고 있었지만 딸의 귀농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시골 와서 처음에 딸내내가 귀농한다 그랬을 때 어머니 좀 놀라지 않으셨어요? 놀랬죠. 놀랬는데 뭐 사위가 간절히 바래고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처음에는 저 당수 드시는 분한테 가서 농사도 배우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사위가 전혀 모르니까. 그런 사위가 15년을 하셨어요? 여기 이제 뿌리 내리고 있잖아요. 15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고. 그리고 자식 밝은 누리한테도 물려줄 생각이든지 사위는. 장모님은 어느덧 진짜 농사꾼이 된 사위가 대견합니다. 그 시각 부엌에서는 맛있는 냄새와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아들도 있고 부모님도 오셨고 식구가 많아지니 뭔가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야 할 것만 같은 저녁. 오늘 메뉴는 경호 씨가 직접 키운 달구로 만든 백숙입니다. 사먹는 닭 끓이는 시간하고 똑같이 끓이면 얘가 너무 질겨서 먹을 수가 없어서 1시간 반 정도는 더 끓여줘야 되거든요. 압력솥으로. 그러면 조금 더 쫀득한 맛이 나요. 그래서 그 맛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고 드신 분들은 다시 찾더라고요. 방목해서 닭을 키우는 농가만이 알 수 있는 맛입니다. 오늘은 친구 영춘 씨도 함께합니다. 가족들과의 오붓한 식사. 이제야 주말다운 주말 같네요. 광주에 사시는 장모님은 또 다음 주말을 기약합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엄마 빨리 다 빨았어요? 어, 다 널었어. 빨래 다 빨아놔. 말렸어. 거기 있어. 느끼지만 않았어. 아들은 다시 기숙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것도 좀 놔줘요. 거기다 놔뒀지? 뭘 통째로 넣으라고? 아니, 거기다 뒀잖아. 밥 차리고 추가한 사람들. 출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아내의 마음은 급해집니다. 월요일은 아들을 터미널에 데려다줘야 하니 더욱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 늦었어. 안 늦었어. 10분 출발했냐며. 아니, 15분 출발. 혼자만 느긋한 아들. 15분 벌써 넘었거든요. 다녀올게요. 아내도 가고 아들도 가고 월요일이라는 게 실감나는 순간입니다. 오늘 같은 날 뒷정리는 남아있는 사람의 몫입니다. 아침에 너무 정신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집들은 이제 남편이 출근하고 자식들 보내고 나서 엄마가 마지막에 설거지 하면서 이제 정신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집은 애 엄마가 출근을 하니까 애 엄마 출근하고 아들 애 엄마가 가면서 이제 월요일 날은 버스터미널까지 태워다 주면 이제 강진으로 버스 타고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아침마다 서둘러 왜 항상 아침마다 바쁜지 몰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뭐 농사일이 딱 시간이 정해져 가지고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애 엄마하고 아들이랑 가고 나면 이제 제가 좀 한가 하죠. 그래서 아이고 이제 다 하고 갔구나 하고 설거지 자주는 안 하고 한 번씩. 다른 가족들보다 여유 있게 시작한 경호 씨의 하루. 오늘 농부는 카메라를 손에 쥐었습니다. 뒷배경도 안 좋고 안 예쁘고 오디오도 안 좋고 해가지고 다시 찍으려고. 전라남도 장흥에 한 농가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농부가 아닌 김경호 기자입니다. 소속은 친환경 유기농업인들의 모임인 자연을 닮은 사람들.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를 찾아다니며 생생한 농업 현장을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그 다니면서 농사 잘 지는 사람들 만나는 그 자체가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배우는 게 많아. 그 자기 다 나름의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요. 그 철학을 듣는 것도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기사 써가지고 올리면은 또 거기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그런 댓글들이 달리면서 소통되는 게 너무 재밌고. 같은 농부이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장기 깊이? 지난번에는 뭐 깊이가 좀 준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이거 한꺼번에 다 가르쳐드릴 거 아니에요? 매일 한 번씩 오면 또 새로운 거 가르쳐주고 그러지. 아이 참. 지금 마늘도 들어갔고. 그러면 다시 그럼. 지금 그러면은 오늘이 2차 방지인가? 예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벚꽃 다 피었어요? 아니 언제 올라오기 이제 막 올라와. 예예. 예. 저쪽 나주 쪽은 다 피었던데 이게 좀 늦는가요 원래가? 예 조금. 저는 그 농사 지으면서 그 처서에 꼭 한 2, 3일간 비오기 때문에 그걸 좀 피해서 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농가는 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아들이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경호 씨가 꿈꾸는 아들의 모습이 여기 있네요. 그럼 지금 농사 지은 지가 몇 년 되셨어요? 6년, 7년째, 7년째, 7년. 7년째인 것 같은데. 대학교 졸업하고. 농수산대를 졸업하셨어요? 네, 네, 농수산대 졸업했습니다. 네. 호찬 씨 같은 경우는 그럼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고 호찬 씨가 농수산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이렇게라도 꾸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에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막 기농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기반 없이 들어오기는 불가능한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진짜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기반이 없는 사람은 축산이나 수도작보다는 특용작물이나 시설업 네, 그렇죠. 쪽으로 이제 네, 그렇죠. 해야 되겠군요. 네 아무래도. 아니 저희 지금 논을 배경으로 농사짓는 아버지 아들이 딱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너무 좋아요. 뿌듯하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고 싶은데 못한 얘기 없습니까? 일 너무 많이 가지고. 뭐 그렇게 못하고 해놓은 거 같고요. 일본에 햇살 나오는 거. 나. 아 이거 찍어서 넣는 거예요? 요만큼은 달걀로 보낼래요? 요만큼 달걀로 보내놔야 돼요. 너무 맛있었어요. 네? 개수만큼이요? 네. 그 개수만큼. 다음에 달걀 한판 주세요. 정말 맛있었어요. 와 해갖고 이렇게 하면 그런 보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와볼 테니까 뭐 좋은 일 있으면 연락 좀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아들하고 나도 빨리 해갖고 아들하고 아들을 키워서 같이 농사지. 가시게. 아이고 고생 많으세요. 아이고 아침부터 같이 한 아이고. 현장 취재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이번 주 농부 김경호의 짧은 일탈이 끝났네요. 역시 경호 씨는 달걀을 든 모습이 가장 어울립니다. 오늘은 어디로 배달 가는 길일까요? 고추도 주고 인삼도 주고 하는 동네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한테 못생긴 달걀 좀 갖다 주려고요. 짜겠네. 좋은 거는 살고 못생긴 애들은 나눠 먹고 그래요. 먹는데 문제 없잖아요. 네, 먹는데 문제 없죠. 저 못생겼을 뿐이지. 그래가지고 뭐 이게 하나가 가면 둘이 오고 셋이 와요. 계란 안 떨어졌어? 아, 저도 어떻게 알았어? 필요했는데. 고마워. 잘 먹을게. 벌써 땄어? 많이 땄어? 많이, 아니 또 따야 돼. 아니 이제 지금 일주일 됐으니까 지금 따야 할 시간이지. 너한테 꽈리꽃인가? 어, 꽈리꽃이. 안 따가지고 저렇게 빨갛게 되버렸어. 꽈리꽃으로 빨갛게 농게 있대? 지금 말려가지고 고추처럼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저게 고추 근데 얼큰하지 마시다니까. 딸거 별로 없구만. 근데 안에 들어가면 많이 있는가? 그치, 숨어있는 고추가 많아. 동네 친구 김순례 씨. 광주에서 자영업을 하다 귀농한 지 올해 9년 차입니다. 경호 씨와는 마을 일도 함께하고 농사도 도와가며 막역한 사이가 됐죠. 비밀이야. 처음에 와가지고 뭔 무슨 농사 했냐면 고구마를 처음 심었어요. 근데 이제 고구마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퇴비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심었는데 가을에 고구마를 캐러 갔는데 고구마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주니까 줄기만 너무너무 무성해가지고 줄기만 먹었어요 그때. 그래서 농사에 대해서 그 한 해 지나고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주위에 어머니들한테 기동량으로 조금씩 들어가지고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경호쌤이 이거 농사 짓는데 많이 도움 주세요? 네, 그 퇴비 있잖아요. 닭 그 부산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진국 같은 데는 그 순환 농법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배설물을 가지고 이렇게 채소를 기르고 그래 가지고 이제 하니까 그 퇴비나 그런 것도 경호씨 농장에서 많이 갔다가 이제 밭에다도 하고 그랬어. 우리 맨날 먹으면 경호씨에게 무엇보다 고마운 건 귀농 당시부터 지금까지 격이 없이 다가와줬다는 겁니다. 선배. 주위에서 보면 귀농 한 사람들이 그게 제일 힘들대요. 마을에서 그런 갈등 그런 게. 근데 이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으면 내가 정말 힘들고 그럴 때 이렇게 도와주는 거, 모르는 거 마을 일이나 뭐 그런 것도 이렇게 해주니까 빨리 이제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저희 1년 있다가 아마 그냥 갔을걸요. 광주로 좀 더 농사에 좀 즐겁게 할 수 있고 좀 안 돼도 내년 봄을 하면 되잖아. 그래서 봄 맨날 기다려요. 작년에 여기 풀이 얼마나 많이 나갔고요. 애기 아빠 그랬어요. 풀농사는 1등이라고. 근데 이제 올해는 농사 짓고 막 같이 이렇게 어머니들하고 어울리고 하니까 재밌어요. 기쁜 일도 어려운 일도 함께할 우리는 농부입니다. 이젠 귀농인보다 농사꾼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경호 씨. 더 이상 뭘 닭을 늘리거나 뭐 밭을 늘리거나 그럴 생각은 없어요. 지금 딱 만족해요. 이 정도면은 그냥 밥 먹고 살 수 있고 이 정도면은 일에 치지 않고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일 좀 하면서 살 수 있고 그래서 더 바랄 게 없고요. 제발 좀 들어와라. 좀 들어와라. 나를 보고 들어와라고 하는 내가 시골의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이유, 그 사례, 그 증거,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해요. 장기적인 목표라면은 저뿐만 아니고 저희 마을도 이 살기 좋은 농촌 마을의 모범 사례로 만들고 싶다. 그러네요. 행복해지기 위해 농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귀농이 행복의 지름길은 아닙니다. 위기와 좌절로 빠지는 갈림길을 만날 수도 있죠. 농사꾼 경호 씨가 귀농 선배로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그래도 함께 걸어보자입니다. 농사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자신의 삶을 통해 말해주고 싶습니다.
야, 무보다 조금 더 맛있다.